금융감독위원회가 예상을 뒤엎고 1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25%에서 3%로 내려가게 됐는데 최근 유럽 위기 여파로 그만큼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다는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 연준 위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 필요성을 놓고 이견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고용시장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경기 회복세가 모멘텀을 잃거나 인플레이션율이 더 떨어져야 추가 대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지난달 일자리가 예상치인 2천 명 증가가 아닌 2만 7천 명 감소로 나왔습니다. 상품 위주 산업이 발달된 호주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약 78%의 찬성으로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오늘 13일 주야간 근무조가 각 4시간씩 부분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20일 금속 노조 총파업까지 동참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합니다. 조용한 옵션 만기와 금통위를 예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의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였던 한은의 금통위. 시장 예상보다 약 한 달 정도 빨리 금리를 25bp 내린 것으로 보여지죠. 앞서서 뭐 여러 일부 신흥 국가들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중앙은행에서 모두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발을 좀 맞춘 것이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내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외인 부분이 되겠죠. 좀 전부터는 1800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변수인 옵션 만기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아직까지 장 마감이 되려면 약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더 팔 물량이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선물에서 환매수는커녕 추가적으로 매도가 지금 한 4,500계약 가까이 나오면서 컨버전 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 소위 말하는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차익쪽 프로그램 매수 장중에 좀 들어오는 듯하더니 끊겼습니다. 삼성전자는 7월 옵션 만기일 날 200일선을 드디어 건드리고 있고요. 현대차도 현대차 파업에 결국 들어가면서 22만 원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1800을 위협하는 시장, 부양책에도 위쪽으로 못 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하나대투증권 이용곤 연구위원입니다. 코스피가 깜짝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데요. 이후 분석을 좀 들어보고요. 미국의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만 추가 부양책에 찬성했다고 하죠. Q3 여전히 안개 속일까요? 이어서 7월 옵션 만기 날을 맞아서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의 첫 옵션 만기인데 현재 상황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웁니다. 계속해서 오늘 만나볼 5인 중에 한 분은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입니다. 박스권 하단인 1800을 위협하는 지수 언제까지 밀릴까요? 또 실적 시즌에 와서 쭉쭉 빠지고 있는 IT와 자동차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택촌놈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200일선 깨진 삼성전자 단기 추세 분석을 들어보고요. 전에 급락했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는 서울반도체 한 종목에 관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 오늘 리딩 투자증권 윤정훈 주임님이 주목하고 있는 오픈베이스로 설명을 듣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오늘 플랜A 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님이 나오실 텐데 내일 또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 전 눈치 보기 심리도 계속될지 여부와 현재 KG 이니시스로 14%, 페넨토로 13%라는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신데 김상균 팀장님만의 보수익 포트폴리오 전략도 일부 말미에 체크합니다.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180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04선.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죠.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이내 하락 반전한 뒤에 오후 들어서 낙폭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800선도 좀 위태로워 보이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19% 하락한 180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현재 프로그램 매매는 1,000억 원이 넘는 순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벌써 나흘째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는 2,500억 원이 넘는 순 매도 기록되고 있고요. 개인이 이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 역부족인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지만 오름세로 장을 출발해서 닷새 만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면서 490선을 또다시 내주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81% 하락한 4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상으로는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소폭에 그치고 있고요. 개인은 현재 98억 원 정도의 순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기준금리 인하와 호주 고용지표 부진 여파로 현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보다 7원 90전 상승한 114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34% 하락하면서 110만 3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현재 2%대, 포스코 역시 2.17%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81% 밀려나면서 현재 29만 9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도 현재 1.57% 하락하면서 25만 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역시 각각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4% 밀려나면서 2만 2,4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84% 하락세를 보이면서 2만 9,4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과 서울 반도체도 각각 2%가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와 CJ홀쇼핑은 강 보합권에서 안랩도 현재 3.79% 상승하고 있습니다. SM이 2.21% 하락하면서 주당 1,100원씩 밀려나고 있는데요. 48,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약 보합권에서 현재 SK브로드밴드도 0.33%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CJ&M과 SFA는 각각 강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금리 인하 소식에 장중 약세로 돌아선 보험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1.37% 하락하고 있습니다. 9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3%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화재가 0.84% 하락하고 있고요. 메리츠화재 역시 1.34% 밀려나면서 현재 1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철강주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엿새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2.17% 밀려나면서 36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과 세아베스티도 각각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휴스틸 역시 2.82% 밀려나면서 현재 2만 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박원주인 음식료 업종도 역시 엿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음식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리온이 3.16% 하락하면서 91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도 주당 1만 8천 원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28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삼광이 3%대로, 빙그레와 남양유업 역시 2%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대선 출마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이제 관련 테마주들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현재 안랩은 3.7% 상승하면서 10만 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는 6%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성사료도 주당 150원씩 상승하고 있네요. 현재 4,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솔고바이오와 KCP드도 각각 1%가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네요. 줄기세포업체인 RNL바이오가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효식이 현재 급락세입니다. 주당 250원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1805선 오늘 종가 나올 때까지 남은 시각은 약 한 1시간 52분 정도 됩니다. 여도 쪽 분석을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으로 가서 이영곤 연구위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의외였습니다. 금통위 금리나 다음 달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달에 내렸더군요.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금리 인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 달은 동결을 하고 하반기 정도, 연말 정도 돼서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좀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좀 선제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이 부분이 국내 경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하반기 국내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된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수출도 조금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번 발표에서 나왔다시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점들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가 높아서 한은도 아마 고민을 조금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압박, 글로벌리 흐름에 우리 한국중앙은행도 동참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하지만 금리 인하 경기 부양 조치가 나왔음에도 시장은 빠집니다만 좀 수혜 업종 정도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꺾여서인지 뭐 건설주, 증권주 다 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증권주나 건설주 수혜 기대감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건설 업종은 소폭 업종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증권 업종도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시장이 큰 상황이고요. 이거는 비단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 ECB에서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하 역시 주식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점을 미뤄보면은 현재는 이런 경기 부양책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시장에 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경기 둔화를 걱정해서 한은도 예상보다 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예,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지표 부진을 보고도 FOMC 위원들은 Q3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진 아직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지난달 Q3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하지만 연준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는 정도로서 경기 부양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QE3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기대한 것만큼 높지가 않다는 점이 또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연달아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 분명 연준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절대적인 물가지수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미국 역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Q3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 자체에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Q3를 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 대선이 예정이 돼 있는데 미국도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현 상황에서 QE3를 전격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고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식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큰 그림에서 경기 둔화 우려는 좀 존재하고 미국의 QE3가 그렇다고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 시장의 주도주를 뭐 한때 담당했었던 삼성전자 현대차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오늘 200일선을 깨뜨리고 말고 현대차는 장중에 22만 원 또 내일 부분 파업 얘기도 들리던데 주가 하반기 전망 부탁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만기일 관련된 영향도 있겠지만 네. 개별 종목별로 좀 악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져가고 있고 현대차 역시 파업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IT와 자동차 업종, 주요 업종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점이 이들
종목들의 주가 약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었지만 실제 나오는 숫자 이전보다는 좋아진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비관론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들 약세로만 나타내고 있지만 일단 지수가 1800선까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에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재료 속에서도 시장이 1800, 지금 3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사실 앞서서 한세번 정도 지지가 됐던 구간은 정확히 1800이라기보다는 한 1780선 부근 아닙니까? 1800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많이 빠지는 뭐 시총 대형주 사도 좋은지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1800선 오늘 일단 뭐 지켜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1800선이 이탈된 이후에 저가 매수가 유입됐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1800선 이하에서는 낙폭 과대한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시도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들기보다는 시장의 박스권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낙폭 과대 우량주에 대해서는 1800선 이하에서 종목별 대응을 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추세적 하락은 아닐 거다. 1800 밑에서 낙폭 과대주 사도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또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용근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2시 14분인데요. 코스피는 1803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을 4200계약 이상 넘게 팔고 있는데 오늘이 7월 달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자세한 분석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잔고 부담 자체가 없어서 이번에 조금 가볍게 중립적인 매수 우위 정도 점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뭐 당장 당일이 되고 보니까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선물 매도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단 조금 좋지 않은 진행인 듯한데 현재 상황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전문가들인데 그렇게 큰 영향 없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추가로 베이시스나 컨버전 주권이 뭐 베이시스가 개선 악화되거나 그리고 컨버전 주권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외국인이 장중에 한 4천 계약 정도 선물 순매도를 하면서 컨버전 조건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컨버전 조건이 개선이 되면서 주체별로 컨버전을 설정하는 움직임이 관찰이 됐는데요. 컨버전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합성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장 막판 동시호가 때 매물 출회할 수 있는 물량을 쌓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가 매물 부담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만기일에 이제 뭐 청산이라든가 아주 쉽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현물에서 매물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컨버전 조건. 그러니까 컨버전 조건이 개선되면은 물량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면은 오늘 만기날 약간의 충격이 있으리라 보시는지 장 막판에 변동성이 클까요? 선물 매도 폭은 또 약간 줄어드는 것도 같은데 외국인들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컨버전 조건을 유지한다면 악화되지 않는다면 조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매물 부담 좀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외국인 선물 환매 수가 유입이 되면서 컨버전이 좀 악화될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3천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좀 환매 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컨버전 조건이 현재 수준에서 좀 나타난다면 한 2천억 정도의 매물 부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는 경험상 지수를 0.1% 정도 하락하는 수급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매물이 2천억 정도의 매물이 한0.1%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 중립적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으로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한 프로그램 매물 2천억 정도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님의 옵션 만기 전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5분의 의견 가운데 1800포인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의견 주신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7월 옵션 만기일 날1800 깨질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1800이 뭐 깨져도 사라는 의견도 앞서 있었었는데, 왜 1800포인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1800 여부에 따라서 깨져도 1780선이 아마 좀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800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매수에 좀더 적극적으로 가담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뭐 받쳐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의 관점은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매도의 물량이 외국인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 바스켓 중에서 가장 먼저 선물 쪽을 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저는 보는데요. 삼성전자 매도 물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가 늘어나는 분위기고 삼성전자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보면 유럽계 자금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럽에서 일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외국계 자금들은 좀 털고 나가는 느낌인데요. 물론 뭐 지금 모여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큰 이벤트인 옵션 만기라고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예측대로 일단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은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탈리아가 구제금융 언급을 유럽계 자금들이 그 언급에 대해서 유럽계 자금들은 일단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학업종이라든지 지수 대형 업종들의 바스켓에 들어있는 종목들에서 돈을 일제히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업종이나 종목들에 있어서 좋은 뉴스가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인데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독일이 보조금을 2014년도에 폐지할 예정으로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이 나오면서 사실상 OCI도 좀 밀려 내려오고 다른 태양광 업종들도 밀려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1800선이 일단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지수는 계속 밀려나갈 것으로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1800선이 지지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재차 1800을 뚫을 수 있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저는 보유 업종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전기전자 운송업종을 가지고 계신다면 손절의 범위가 크지가 않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손절을 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매입을 해서 매입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1800 지지선이 무너진다는 가정하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 악화 예상으로 인해서 대만의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이 무더기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힘을 못 발휘하는 당시에 아이폰이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가는 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은 좀 되도록이면 손절을 하시고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악화를 일단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더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운송업종 역시 손절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손절을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쪽으로 저는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매매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단 1800 지수 확인 여부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일단 1800이 무너지면은 1780도 지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시네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우선 코스피를 일봉상으로 보시면 세 번에 있어서 걸쳐서 1800 부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주봉상으로 보시면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1780선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헤드앤숄더 모형을 좀 적용을 한다면 내려가는 폭은 좀더 세차다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옛날에 그 보았던 주가들, 지금 보시면 현대중공업 40만 원할 때라든지 삼성전자 뭐 120만 원 넘어갈 때 그런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셔야 되지, 절대적으로 이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더 넣어서 매입 단가를 낮추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IT 자동차 뭐 손실폭이 크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 거다라고 하셨었는데 대형주에 한한 얘기세요? 아니면 IT차 부품주까지 다 좀 자르라는 의미십니까? 일단 저 IT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을 포함해서 지금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종목은 예외가 있겠지만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정도는 저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기아차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 업종에 딸려있는 부품업체들, 평화전공,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손절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부 자동차 부품주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대형주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다 적용해서 IT차는 손절을 지금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태양광의 독일 악재 얘기도 좀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좀 좋게 보셨던 일부 화학주와 태양광주 모두 포트에서 빠지는 겁니까? 업종 공개해 주세요. 현 관심 업종이요. 예, 지금 관심 업종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업종은 제 최우선은 지금 인베디드 종목을 가장 관심 업종에 최우선을 놓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인포뱅크라든지 MDS테크, 팅크웨이, 유비벨록스 모두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단지 자동차 업종에 관해서 부품주에 있어서는 엔비디드 종목 같은 경우는 새롭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저는 지금 뭐 갤럭시 S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4S 그리고 갤럭시 S에 관련된 부품주들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롭게 포트에 포함시킨 것은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흐름을 보시면 아시아 시장에 지금 어저께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증권주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증권주를 접근하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포트에 넣었고요. 화학주는 10%를 넣어놨지만 손절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저는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마트폰 관련주도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증권주 단기라고 하셨나요? 장기라고 하셨나요? 전 단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새롭게 편입한 증권주는 단기적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일단 지수가 어디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쪽이시고 그동안은 일단 대형주보다는 역시 수급이 좋은 좀 중소형주에 있자 이 전략은 유효하신 거죠? 예, 저번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피를 통해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상당히 더딥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대형 업종들이 지금 종목들이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더디고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결국에는 코스닥 주식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하게 붙는 업종이라는 종목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종목은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GKL, 서운캅셀, 스카이라이프, MDS테크, 후비츠, 종근당, 코스맥스 대륙재간 정도로 저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 좋은 종목들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GKL부터 대륙재관까지 또 지난주 월요일과는 달리 스카이라이프 대륙재관의 모습도 보여지네요. 아주 종목까지 잘 한번 들어봤습니다. IT와 차, 일부 화학주 손절할 수 있으시면 지금 손절하라는 얘기가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장중에는 1802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 말씀하시기를 오늘 최악의 상황이라도 1800은 지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신가요? 네. 아직까지는 1800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그 하락폭이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결과는 수급도, 심리도, 아주 최악의 상태로 이제 혼조세가 이제 그 지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큰 폭의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예상은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최악의 경우라도 1800선은 지지될 것이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장중에는 이탈할 수 있어도 종가 기준으로는 1800선 지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보고 있겠고요. 잠깐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는데요. 3월 이후에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코스피는 3월 14일이 고점이었는데 삼성전자는 5월 2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엄청나게 강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점은 코스피가 6월 4일이었습니다. 1776선이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7월 11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물론 오늘 더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고점과 저점만 보더라도 현재 삼성전자가 봄에는 얼마나 오버슈팅을 만들었는지 지금은 얼마나 또 언더슈팅을 만들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를 계속 보라고 했던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20일 이후에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등락인데 이것도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6월 20일 이후에 최고점 대비 최저점 하락률이 -5.9%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최고점 대비 최저점 하락률이 -12.4%입니다. 오늘 추가로 좀 더 빠졌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더 빠졌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왜 자꾸 봐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드린 건데 어쨌든 현재 장세는 삼성전자에 의해서 봄에는 오히려 왜곡된 상승이 좀 나타났었고 지금은 거꾸로 왜곡된 하락이 나타났다.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수급도 중요하고 해외 증시도 중요하지만 역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락은 사실 공매도 요인이 큰데요. 저는 뭐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 110만 원 이탈되면 상당히 그 최악의 경우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110만 원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수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특히 삼성전자만 봐도 절반 이상의 어떤 시황 분석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흐름을 여전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 들어봤고 일단 내일은 장중에 이탈하더라도 종가로 1800은 지킬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주식 비중 정해 주시죠. 네, 1800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선이 이탈됐을 경우에 이제 2시 50분입니다. 오후 2시 50분에 1800선이 이탈됐을 경우에 직장인은 0, 전업은 25 이렇게 해주시고요. 1800선이 지지가 됐을 경우에는 직장인 25, 전업 50% 이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1825선이 돌파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1800선 이탈됐을 경우하고 지지됐을 경우 두 가지 경우만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 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제 와서 1800선 무너지면 매수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남들이 관망하라 그럴 때 1800선 이하에서 거의 한 달 전에 매수시켰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매물 때 부담도 없고요. 심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00선 전후에서 움직였던 기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단기 고점 구간이었던 1850에서 1900선 사이에 매수했던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 물량들이 엄청난 손절로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1800선 밑으로 가면은 관망 모두, 반대로 올라가면 확대 모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주셔야지 지금 와서 1800선 무너질 때 매수한다. 이건 절대 위험하니까 반드시 제 기준을 엄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추천 종목이 없고요. 지난 7월 2일 주셨던 서울 반도체 중간 점검해 주신다고요? 네, 7월 2일에 이제 서울 반도체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그때 24,650원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24,000원이 깨졌는데요. 추천하고 나서 이제 살짝 가긴 했었지만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손절가는 무조건 매수가 대비 -10%,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20%인데요. 저는 그 코스피 전기전자 중에서는 사실 제가 그 저의 고객들한테 추천하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2만 원에 추천했는데 아직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전달해드렸던 것이 바로 서울반도체인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코스닥에서는 가장 유망한 IT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수에 가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지금도 매수 늦지 않았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날입니다. 1802선 찍고 또 조금 올라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더 이상 4,000개 넘게 팔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면 주간 단위 한5% 정도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공략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전 KG 이니시스로 아주 높은 수익을 내주셨는데 오늘 공략 종목도 때문에 더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금일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픈베이스는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쪽 분야에서 매출액을 발생하고 있는 이제 인터넷 인프라 관련 수혜주로서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SDS나 뭐 IBM 그리고 EMC 등과 같은 이제 회사들입니다. 우선은 이제 두 가지 점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픈베이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 최근에 우리들이 이제 SNS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관련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픈베이스도 작년 매출액이 뭐 1,000억 원 가까이 되고 있으며 현재 시가총액이 470억 원으로 뭐 PSR 비율이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 시장에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더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그만한 호재에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오픈베이스는 평균 거래 대금이 100억 원으로 굉장히 코스닥 기업 치고는 큰 지금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현재 오픈베이스는 이제 정별된 차트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지지를 받는 이런 뭐 60일선이나 21선 이런 것보다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 저점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데서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500원 선에서 지금 중요한 지지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중장기적으로 1,500선이 지지점이 되고 그 위로는 이제 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살짝 안 좋았지만 이제 2분기, 3분기 들어서 좀 경기가 양호하고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간에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오픈베이스가요, 가격 설명까지 좀 들어봤는데, 이른바 안철수 테마로 엮였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성격도 염두에 두고 공략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 건가요? 사실 이게 지금 뭐 대선주로 엮이면서 지금 거래량이 좀뭐 많아지고 하긴 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테마보다도 이쪽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안철수 테마뿐만 아니라 뭐 박근혜 테마인 모바일 리더나 이 네트워크 관련된 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회사의 펀드멘탈을 보고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1,550원 정도의 매수, 1,650원 정도를 일주일 단위의 목표가로 또 설명 들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윤정훈 주임님이 얘기해 주셨던 오픈베이스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시 36분, 이제 마감까지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는요, 4천 계약이 역시 안 되고 있고, 코스피는 1,800이 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낙폭을 조금 제한적으로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얘기까지 들어볼 텐데, 오늘은 플랜A 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외였어요. 한 10시 반 정도 예상 밖 기준금리 인하 그랬는데도 이제 시장은 또 빠지는 모습 의외인데 일부는 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뭐 동결했다고 해서 또 빠지고 금리를 인하해도 빠지고 동결해도 빠지고 내일 또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이것도 기다리고 있고 옵션 만기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예, 오늘 1,800은 지키겠죠? 예, 전체적으로 현재 장세 같은 경우는 혼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소식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이 앞으로 향후 나올 수 있다라는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금리나 소식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자체가 시장 자체에서 너무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 인하를 우리 국내에서만 말고도 유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적인 모든 기관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다는 말은 향후에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거나 과대 낙폭 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소식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4,300계약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옵션 만기일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제한적인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거나 실적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최근 들어서 가장 바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도 지속적으로 좋았던 종목들이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IT 중에서도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 또한 지속적으로 정말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오늘 여러 가지 변수가 의외로 많이 있는 날입니다만은 지금 2시 39분 지나면서요. 코스피가 1801선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1800의 지지 여부에 따라 오늘 투자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빠지면 더 산다 혹은 지지가 꼭 되는 걸 보고 나중에 대응해야 된다라든가.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삼성전자는 큰 대기업에 의해서 지수가 왜곡된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1800, 1900선으로 올랐던 것도 기타 개별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에서 올랐다기보다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컸던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수 자체도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수 자체가 빠지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가 매도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공매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지수 자체도 빠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연연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 지수와 상관없는 개별 종목으로 오히려 지금은 집중을 하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의 지수와는 무관하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수 관련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십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좀 작은 종목 쪽이 낫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지수 관련해서 대형 종목들 특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관망하는 자세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800선이 지지 여부에 따라서 현재 장세가 다시 상승장으로 가느냐 횡보장으로 가느냐 하락장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의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오늘은 관망 장세로 대형주들은 지켜봤다가 1800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주식 비중을 늘리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2시 40분 현재 난리 났습니다. 코스피는 1800을 지키려 하고 있고 현대차는 22만 원을 삼성전자는 지금 110만 원을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쪽이죠.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이렇게 많이 꺾이고 해도 1800 얘기가 와도 시장과 조금 무관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매수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LED 사업이라든지 그 조명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해양 플랜트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향후 해양 플랜트 성장에 대해서 고마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선박용에 대해서 선박용 특히 LNG 선이라든지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벌크 선 지속적으로 현재 업황 자체가 나쁘지만은 향후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말고도 방위 산업체 부분에서도 매출이 약 20% 가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자동차양으로 해서 그 조명을 기존에는 선박에만 나갔지만은 지금은 자동차에도 그 조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약 15%에서 20% 정도 성장을 했고 2분기 실적도 또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현재 6점 몇 배밖에 되지 않는 충분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8,000원 정도의 구간에서 약 작은 지지선을 향상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 추세선이 상승을 하면서 약 9,000원을 찍고 현재 구간을 도달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만원에 안착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원에 안착하게 되면 다시 호가창의 단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이었던 11,000원과 12,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어느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1차적으로 11,000원 기간 까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해양 플랜트 수에 선박용 조명 또 자동차용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 대형 전기공업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2시 43분 오늘은 7월 옵션 만기일인데요. 일단 장중에 1800은 살짝 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기존 포트를 한번 볼 텐데 놀라운 수익률을 보게 되실 거고요. 자, 오늘 뭐 8% 이렇게 급락하는 NC소프트를 아주 적절한 가격에 이미 수익을 많이 실현해서 빠져나온 분이기도 합니다. 기존 포트 열어볼게요. 자,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돼서 비중이 지금 늘어난 것이거든요. 페넨터가 40%, 모베이스, KG 이니시스, 샘표식품, JMT, 그리고 NSV까지 종목은 한 6개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낮 12시 기준 누적 수익률 집계입니다. 페넨터와 지금 뭐 모베이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샘표식품, 무엇보다 JMT 좀 봐주십시오. 편입일이 지난주 딱 일주일 전, 뭐 2주일 전 요 정도 되는데 18.5% 수익은 1등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 종목이 더 있었죠. NSV, 지난주 추천주였는데 한 두 번 정도 오버슈팅 나오다가 결국 실패, 조금 밀리니까 결국 수익이 조금 부진한 상황 속에서 지난주 편입하셨는데 곧바로 매도 사인 주고 계시네요. 요 종목부터 AS 부탁드릴게요. 예, NSV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탄력 부분에서 매물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도 사인을 드리는 것은 종목 자체가 나빠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돈이 뭐 현금적인 여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굳이 매도를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보유를 해서 홀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MT가 지금 2주 만에 수익률 1등인데요. 사실상 1차 목표가는 한번 왔잖아요. 예예. JMT 같은 경우에 현재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다가옴으로써 향후 실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목표가에 도달했지만은 현재 도달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페넨터, KG 이니시스 여기까지 수익률 좀 비슷하고 샘표식품도 너무 조용한데요. 선별적으로 한 두 종목 정도만 짧은 AS 들어볼까요? 예,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엊그제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엔터주들의 그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국세청 조사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국세청 네. 조사의 여러 가지 루머라든지 이슈 때문에 빠졌지만은 향후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 특히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표식품도 1분기에 실적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횡보하는 구간이지만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계단식 상승으로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성된 포트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110만원 막 깨졌고 외국인들도 선물 더 팔고 있습니다. 완성된 포트 끝으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김상균 팀장님 완성본입니다. 현금의 비중이 동일한데 종목도 6개입니다. 오늘 신규 추천주가 대양전기공업이었었거든요. 기존의 NSV와 교체 매매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숫자는 여전히 6개. 다시 한번 가격과 함께 정리해드리죠.
자, 여기까지 기존 포트였습니다. 다들 그냥 들고 계시면 좋겠고요. JMT 거의 1차 목표가인 4,000원 왔지만 2차 목표가는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홀딩이고 수익률은 편입시간 대비 그리고 수익률 절대적으로 1등인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신규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 2주 만에 18% 정도 수익을 찍고 계신 김상근 팀장님, 오늘 해양플랜트 수혜볼 수 있는 선박용 조명회사 저평가된 대양전기공업을 사라고 하십니다. 1차는 목표가가 11,000원, 오늘 종가정대 분할 매수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논란 수익률의 플랜A 연구소 김상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1분 있으면 오늘 살떨리는 마감 동시효과 들어갑니다. 외국인들 선현물 막판 들어서 조금 더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4,000개 넘게 팔면 오늘 지수는 1,800을 지키기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지수와 많이 연동된 삼성전자 종가도 궁금한데요.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